저희 MBC 경남은 22대 총선 경남 16개 선거구의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총선 현장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창원시 진해구로 가보겠습니다. 진해 신항에 대한 기대감과 사계절 관광 활성화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선거구입니다. 장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5만 8천여 명의 유권자가 있는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는 1992년 14대 총선 이후 8번의 선거에서 모두 보수 진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최근에는 진해신항 개장 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군 비행장 이전, 체류형 관광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 2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의 대표 공약은 진해 특구 지정을 통해 신항과 신공항 시대, 물류, 관광 산업 부흥입니다. 또 해군 덕산 비행장 가덕도 신공항 이전으로 진해 도심 고도 제한을 해제하고 최상병 방지법을 추진해 군 장병 안전과 군수사 외압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로운 진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다를 잘 알고 그리고 해군과 협조 가능한 저 황기철을 뽑아주시면 제가 진해의 발전과 여러분의 자부심을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의 대표 공약은 진해신항 조기 건설로 항만 물류, 첨단, 관광산업 중심의 신경제시대 구현입니다. 또 해군 모항 도시의 역사와 전통, 계승, 발전, 안보 중심 도시 위상 강화와 균등하고 평등한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자치구청장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느냐, 후퇴하느냐,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범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좋은 후보, 국민의힘 이종욱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과 진해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다 해군 전문가와 예산 전문가로 갈라진 선거 구호, 그리고 진해 동부권과 서부권 유권자들의 표심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총선은 한가름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